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자신감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막 자신감 있어졌고, 네. 이 얼굴도 달라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나름 연습은 그렇게 많이는 못했는데 네.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갑자기 자신감이 확.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계속 의식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자신감이거든요. 네. 네. 그럼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나는 이거 앞에 거 시킬 줄 알고 이거 연습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어쩐지 이거 마태복음 연습할까 요한복음 연습 고민 많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춘님부터 한번 2주 동안 우리 배운 거 발음, 발성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예. 네,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실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네, 낳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막 살몬을 실몬이라 그러고 룻을 롯이라 그러고. 잘못 읽었구나. 룻이네. 예. 네, 글자가 작아서 그랬죠. 네. 잘하셨어요. 저는 느껴요. 아주 미세하지만 발전하셨어요. 차이가 예. 안정적이어졌어요. 예, 소리가 안정이 됐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소리가 안정이 된다는 건 발성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성 훈련을 꾸준히 하면 소리가 굉장히 편안한 톤을 갖게 되거든요. 예, 거기에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만 잘 해주면 그러면 더 이상이 없어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연습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뭘 시킬 줄 모르니까 다 연습하세요. 칭찬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조금만 더 칭찬해 주세요. 자, 우리가 목소리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째? 성대. 성대의 떨림음과 떨림음. 또 하나 뭐죠? 들숨, 날숨? 날숨, 호흡. 호흡과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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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성대의 떨림음과 호흡과 울림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예. 네. 자, 우리가 낭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음. 발음과 발성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네. 예. 자, 그런 기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면서 잘 안 되는 것과 모르면서 아예 못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예. 알았으면 그냥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낭독을 해도 달라요.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전달도 다르고. 네. 우리가 이 낭독이라는 건 이 책 속의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에요. 예. 예. 사전적 의미로는 낭독, 사전에 보면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글이 뭐예요? 이 성경책에 써 있는 이 글들, 이 성경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글로 담아놓은 것이 네. 성경책이에요. 네. 예.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작가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책은 뭐예요? 그럼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담아 놓은 것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낭독자는 낭독이란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인데 글을 소리내어서 우리 루카스님도 읽고 김영춘님도 읽고 전은혜님도 읽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낭독자는 다 달라요. 네. 그 낭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담아놓은 이 글을 다시 꺼내어서 예. 내가 내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낭독사예요. 예. 이 낭독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로 올라가요. 조선시대 영정조 시대 때 예. 낭독사가 있었어요. 직업이. 그 직업명이 전기수예요. 저는 전기수라고 해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낭독사, 사람 이름 전기수. 같죠? 네. 낭독사를 전기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남녀 이렇게 차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직업을 갖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남자 주로 전기수는 대부분 다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자 전기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칭이 달라요. 왜 우리 그 배우도 예. 남자 배우는 액터라고 하고 여자 배우는 액트리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 전기수도 남자는 전기수인데 낭독사도 남자는 전기수인데 여자는 책비라고 했어요. 책비. 비, 노비예요. 이 책비는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는 노비들이 글을 몰랐어요. 네, 예, 몰랐죠. 그런데 책비들은 왜 글을 알았냐면 그 당시에는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또 노비가 있고 이런 신분이 있었잖아요. 예. 조선시대 때. 근데 이제 책비면 비니까 노비죠. 노비. 예. 노비도 역할이 다 달라요. 예. 청소를 하는 노비가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비는 책을 읽어주는 노비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주는 노비, 그러면 노비가 어떻게 글을 배웠을까? 이 노비는 예전에 양반이 있었잖아요. 예. 조선시대 때. 그 양반 가문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정치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좀 밀려나서 예. 가문이 몰락하는 거죠. 예. 그러면 노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양반 가문의 딸이었으니까 글을 알죠. 예. 그러니까 노비는 노비인데 이제 양반 가문에 또 예전에는 양반 가문에 이렇게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그래서 안채에는 그 여자들만 모여 있었잖아요. 네. 남자들이 출입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수가 처음에 책비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기수가 여장을 하고 안채에 들어가서 소설책을 읽어줬었대요. 예.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전기수 치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책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안채에서 노마님들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고 그런 책비가 있었어요. 이 책비와 전기수, 이 전기수와 책비, 이 사람들이 낭독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는 이 낭독사들이 어떻게 변신했냐. 그런 말 들어봤죠?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책 읽어주는 여자, 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 시장이 열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북 내레이터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 북 내레이터의 역할을 우리 성우들도 하고 네. 또 아나운서분들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하시는데 이제는 전문 북 내레이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문 북 내레이터의 이 조상은 전기수와 책비가 아닐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전기수와 책비의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 자, 우리 김영춘님 예. 마태복음 잘 낭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성대 떨림음과 호흡과 울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낭독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스토리텔러 얘기 들어보셨죠? 네. 스토리텔러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지식을 내가 익히 알아서, 그 지식을 다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는 네. 그런 사람들이 스토리텔러죠. 네. 그런데 낭독사도 스토리텔러죠. 그런데 낭독사는 어떤 스토리텔러냐?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스토리텔러인 거죠.
그 사람이 낭독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낭독사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우리 발음 배웠죠? 예. 발성 배웠죠? 예.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는 배웠죠? 예. 그런데 말은 어떻게 구성되어질까요? 우리 말하고 살잖아요. 예. 말을 왜 하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 예.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럼 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지는 말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말의 구성 요소는 SPE예요. 이 SPE가 말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예. S는 sincerity, 진정성. 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진정성이 없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 요즘, 거짓말. 예. 또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영혼이 없는 말. 우리가 말을 할 땐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P는 뭘까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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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근데 그냥 뜨거운 열정이 아니에요. 어떤 열정? 진정성이 있는 열정.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열정. 또 E는 뭘까요? 웅변 같은데. 이모션? 오! 오! 정답! 이모션. 모범생.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 따뜻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요 세 가지가 말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내가 말할 때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정성 있는 열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없이, 열정도 없이, 따뜻한 마음도 없이 말을 하면 그 말은 빈 말이 돼요. 영혼 없는 말이 되고, 또 덜어는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또 남았죠. E, C, H가 남았죠. 예. 그럼 이 E, C, H는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예. 이걸 내가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선물도 하고 또 펴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말을 세 가지를 잘 구성을 했어요. 진정성이 있는 열정을 그렇죠.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말할 준비가 다 됐어요. 네. 그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전달하는 방법. E, C, H. H. E는 easy. 쉽게. 쉽게. 왜 똑같은 말인데 막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짜증나죠? 네. 쉽게. 힘들어요. 쉽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C는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악보를 보면 음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그리고 성경책에는 그런 표시가 별로 없는데 보통 다른 책을 보면 순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단락이 바뀔 때 한 칸 띄죠. 네. 그런 데서 추어주는 거예요. 그게 음악에 있어서 악보에 있어서 쉼표랑 똑같아요. 꼭 그렇게 쉬라는 건 아닌데 그런 정도? 그런 정도, 느낌? 그런 느낌. 그렇게 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쉬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인데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노래할 때 쉼표가 있듯이 또 강약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H는 뭐죠? 유머. 유머. 웃기라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재미. 내가 하는 말을 나 자신이 즐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즐기지 않고 하는 말은 상대방도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열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쉽게 노래하듯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더 돋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낭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낭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걸 신경 써서 진정성 있게 열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쉽게 노래하듯이 즐기면서. 와우. 자,
준비됐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전은혜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네, 잘하셨어요. 아, 잘한다. 전은혜님, 네. 지금 낭독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모든 단어들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단어를 할 때 가장 불편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 낳고. 낳고. 낳고는 혼자 떨어뜨려서 발음할 땐 낳고예요. 네. 그런데 앞에 르호보암을 낳고, 을 낳고 하려니까 혀가 낳고. 불편하지 낳고. 않았어요. 아, 그런데 르호보암을 낳고. 낳고. 네. 르호보암을 낳고 불편하죠. 네, 불편해요. 자, 리을과 리은이 만나면 네. 리은이 리을이 돼요. 이 글은 우리가 단어기 때문에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써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여호사밧을 낳고 하고 붙여서 말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르호보암을 낳고. 아, 르호보암을 낳고. 그렇죠. 르호보암을 훨씬 낳고. 듣기도 좋고 발음하기도 쉽죠. 네. 그렇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어때요?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죠. 네. 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사전 찾아가면서 해보면 되고 이렇게 리을 다음에 니은이 올 때는 니은이 리을이 된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시고요. 네. 자, 우리 루카스님 네. 이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왜 지난 강의 때 첫 강의 때였던가 우리 김영춘님이 혀 짧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었죠. 그 혀 짧은 소리가 나는 분들은 진짜로 혀가 짧은 경우도 있지만 혀는 짧지 않은데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음 기관이라고 했죠. 네. 조음 기관인데 이 입 안에까지 입 천장 또 혀 이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럴 때 자, 아 해보세요. 아 하고 혀를 들어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혀끈 설근이라고 하나요? 혀끈이 있죠. 네. 이 혀끈이 이 혀의 앞부분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 혀가 짧은 게 아닌데 이 앞부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예. 혀끈이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혀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혀 짧은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비인후과 가면 의료보험도 된대요. 잘라주죠.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혀 짧은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없는데 시옷 발음이 혀 짧은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말하는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영어에서 TH 발음 이거 쓰. 그랬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말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다고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다만 원래 제대로 된 발음은 그것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그랬어요다. 그랬어요.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네. 자, 좀 전에 이 책은 뭐라고 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성경책. 그럼 성경책이 아닌 책은? 작가의 어떤 작가의 의도가 담아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담아놓은 것이에요. 예. 자, 낭독사가 하는 역할은? 그대로 읽어주는 거. 아, 그대로 그 읽어주는 작가가 거. 말로 하고 싶어서 담아놓은 글을 다시 꺼내어서 내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통 흔히 낭독하면 낭독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낭독하는 법 없어요. 낭독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법이 없어요. 다만 낭독은 될 수 있으면 정확한 발음으로 제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 속에 있는 글들은 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평소에 내 언어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제대로 된 발음과 좋은 발성으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그 내 언어, 내 말에다가 이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 낭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잘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말할 때 내가 밥을 먹었다.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네. 책을 읽듯이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낭독을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낭독하는 거랑 지금 그냥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 내 언어, 평소에 내가 하는 말, 그 평소에 내 언어에다 그냥 이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냥 내가 낭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운동을 막 해가지고 몸이 몸짱이 되잖아요. 몸이 네. 멋있어지면 어떤 옷을 걸쳐도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를 내 언어를 잘 다듬어 놓으면 어떤 글을 낭독하던 멋있어지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낭독하는 거 되게 멋있다. 와, 되게 듣기 좋다. 와, 저 사람 목소리 좋다. 와, 진짜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강이 정말 명강이에요. 자, 오늘 질문 강의 중에서 질문 있으세요? 예, 낭독해 주는 것도 어떤 직업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걸 책을 그냥 읽어도 되는데 낭독으로 해서 그거를 들었을 때 어떤 읽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예. 자, 낭독은요. 누가 낭독해 주는 것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예.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나에게 낭독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조그만 글은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으면 편해요. 또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 오디오북으로 나와 있으면 들으면 좋잖아요. 또 잘 때. 잘 때 우리가 금방 잠들지 않잖아요. 예. 잘 때 성경을 들어도 좋고 그다음에 평소에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오디오북으로 나와 있어. 예. 그럼 들으면서 자는 거죠. 네. 그것도 좋은데 내가 스스로 낭독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스스로 낭독을 하잖아요. 그럴 땐 꼭 녹음 기능을 틀어놓으세요. 네. 그리고 내가 낭독을 하는 걸 녹음을 하세요. 그다음에 자 묵독과 낭독의 차이가 있어요. 묵독은 뭐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낭독은 소리 내서 예, 읽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글의 뜻을 이해하는 기능을 하는 뇌가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기능을 하는 뇌가 있죠. 그 두 가지 뇌가 활동을 시작해요. 활발하게. 그런데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뇌가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뜻을 이해하는 뇌가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말을 지시하는 뇌. 말을 지시하는 뇌가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듣는 뇌. 그래서 묵독과 낭독의 차이가 20%의 차이가 있대요. 인지에. 효과적인. 네. 더 많이 인지한대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낭독하면 더 이 책 속의 내용을 더 많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낭독을 함으로 해서 예. 내 목소리도 훈련이 되고 훈련되고 일석이조죠. 아, 일석삼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에게 낭독을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를 내어야 하니까 여기에 100% 집중하지 않으면 낭독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낭독이 훈련이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 뇌 활동이
묵독보다 훨씬 더 활발해진다고 했죠. 예. 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자, 오늘은 성경과 함께하는 낭독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발음 훈련했고 발성 훈련했고 낭독 훈련했잖아요. 네. 예,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주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낭독 많이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